최종전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9시 테라는 5시 괜찮아. 저거 9시는 쟤는 안 좋지. 근데 어차피 명훈이 형도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사실. 와 둘 다 정석 때리네. 어? 맞게임 정석 때려. 뭐야 베너서치야? 와 이거 진짜 실력 싸움. 23배러 어 테란 빠른 악한데? 어 아닌데? 석불이 안 보였어. 내 눈에 삼석불이 안 보였는데? 아 입구해졌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삼석불을 입구해지으셨군요. 자 무난하네. 완전 무난하게. 적어도 링 최대한 조금 찍으면서 하네. 어떤 선택을 할지가 중요해지겠지. 멀티 확인했어. 이러면 테란이 약간 멀티 깨러 가고 싶지 지금 원래대로면. 엠베 투바라 엠베 삼바락 지으면 진출할 가능성이 좀 큰데 내가 볼 때 살짝 삼바락 지었네. 진출할 것 같은데 11시 멀티로. 봐봐 여기 털이 안 박혔잖아 손가가지고. 이렇게 될 게 아닌데 원래 이 게임이. 저런 거 그냥 구멍 하나씩 남겨둬가지고 본진도 하나 박혀있고. 저게 이제 메딕이 만화가 지금 많이 없단 말이야. 이제 나가서 스팀을 왜냐면 계속 빨아야 돼. 테라는 진출해야 돼. 무조건 진출해야 되는 빌드야 이거. 이 때문에 이기면 이기면 이 투발이 때문이야 진짜로. 야 다 잡았다 이거 진짜. 어 야 투발이 대박이다 이거. 챔버 짓고 명훈이 형 격이 운영이네. 이제 히든 하면서 아, 운영 싸움이긴 한데 방어했나? 방어? 지금 메딕 많아 없어 보이는데? 좀 부족해 보인다. 어 근데 점사건 좋아. 아 명훈이 형 공업했어? 와 근데 뮤턴이 잘 안되네 지금. 어 영진이 형이 게임 좋은데? 이거? 센터에 나인 영역을 견제하기 위해 준비. 와! 위치 계속해서 잘 바꿔 가면서 뮤탈. 네. 아, 이런 실수 너무 큽니다. 파악하고 있어요. 없다면은 뭔가 테란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시. 어쩌면 있으면 일행이 두 방 생겨요. 달려들 수가 없죠. 네. 패스. 1레디가 안 된 게 없. 네. 어, 1레디 뮤탈 걸어야죠. 뮤탈에 두 방 걸었어야 되는데. 이레디 활용해. 명훈이 형 너무 잘 빼가지고 이게. 이 정도. 와 본진 드랍 진짜 잘 나. 어 뭐해? 어 이거 좀 오바인데? 테라? 어 이거 오바야. 방금 이거 안 가는 됐는데 이거는 지금 오바지. 일자로 찍는데. 한기 하다가 들어갔던 게 오히려 손해가 돼 버렸죠. 자 이러면 흐름 바뀝니다. 네. 와 이게 될 줄 알았나 보네. 공방이가 비어가지고. 손을 따라잡았고요. 네. 지금 중앙에 있는 바이올릿 병원에서 시장하죠. 어 뮤탈 잘 쫓아왔어 그래도. 어? 예. 만약에 그 경력이 좀 숫자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였으면 아, 그렇지, 그렇지. 오 그래도 이 정도면 말이 내 말이야. 내 말이면 충분하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네. 이번 학고를 최대한 지금 아 이것 때문에 살짝 공격 못 간 게 저도 입장에서는 잘 물러나면서 저 스파이어 계속 두드리고 있죠. 근데 이거 자체로 이거 근데 저가 잘 막은 거야 내가 볼 때. 잘 막았어. 네. 드럼피 하나도 없었고 테란 입장에서는. 네. 저거 숨겼죠. 이런 울트라든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아직 많이 안 남...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치 오 마린 쫙 뺏겼다 방금. 네. 샷가스 깨러 가면 돼요 지금 영진이형. 와 이거 너무 괜찮은데 게임? 3시도 먹었고? 아니 끝내는 거는 아니 원래 저그가 지파 쓰면 못 끝내요 테라는. 그냥 이렇게 말려 죽여야 돼요 원래 지파 뜨면. 근데 멀티 견제를 잘 해줘야 돼 지금 영진이형. 하나라도 주면 안 돼 여기서. 순식간에 여기서 샷가스 주면 진다 게임. 샷가스 지는 순간 샷가스 안 준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요. 1레디 계속 걸면서 저 멀티도 취소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명훈이 형 갑자기 집중력이 여기까지 스파가 왔어. 1레디를 빨리 써야 됩니다. 구석으로 좀 노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딱 봐봐 지금 수비하면서 멈췄잖아 지금. 딱 그냥 움직임이 아예 작업을 하고 있느라 배틀이 떠 있는데 스커지로 지금 떨구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자 럭커 어디야 이거. 예, 게임 이거 이거 지금 배슬이 어디 있어야 되면 센터에 있어야 돼. 센터 평소에 센터 지금 병력 센터. 그리고 머리 원초를 완성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활성화가 울트라가 이제 방어업 될 거란 말이야. 올라갑니다. 방어업 됐네. 와 아 못 이겨 방어업 되면 지옥이야 진짜. 지옥이라도 하러 가지 너무 아쉬운데. 지옥이라도 해 지금 배슬이 많잖아.
뱃셀만 다 써주면 돼. 저거 뱃셀 못쓰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뱃셀 많아 봐. 어, 저거 많아가 도대체 몇이야? 일방적인 손해거든요. 아, 뱃슬 그냥 차라리 이렇게 죽어도 그냥 다시 저거 쪽으로 저거 앞마당으로 계속 가면 돼. 뱃슬 아직 이길 수 있어. 테란 이거 게임 아니 뱃슬 그냥 가면 되는데 저거 쪽으로 죽어도 이럴 때 적어도 스쿼드 뽑기 힘들단 말이야. 12시 깨면? 어, 지금도? 이래야지. 딱딱딱딱이잖아. 야 이거 진짜 명훈이 형 지금도 질 수도 있어. 영진이 형이 어째 너무 막아놔가지고. 어? 이래야지. 와 근데 명훈이 형이 진짜 이럴 너무 잘한다 후반에. 그치? 영진이 형도 지금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데. 드라시비 근데 결정타로 못 들어가니까 이게 울트라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병력을 보냈을 때 1위로 좀 원울트라만 막으러 이런 이거? 예, 심정으로 예, 럭커와 디팔러를 보냈고 자 여기 최정도 좋은데. 예, 베럭스 또 예, 12시 확장 기지를 어찌 됐든 아, 너무 아쉽다. 연기장 입장에서 잃어버린 상황이지만 본진 앞쪽에 생산공 기반을 좀 뱃셀만 막 전도 앞쪽에 놓고 지우게 했으면 좋았는데. 확장 지역 쪽이 돌아간다. 와 명훈이 형 올라가네. 이렇게 와 진짜 답박했어. 패자전 최종전 명훈이 형 입장에서. 의미가 없게 아니라 원래 베스는 옛날에 옛날부터 좀 약간 내견현상은 한 8마리만 유지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8마리 이후에는 좀 버려도 돼. 막 지우게 하러 가고 어차피 다 못 써 한 부대 베스를. 그 와중에 12시 안마당은 와 이 2천을 못 씁니다. 이 돈을 못 써요. 영진이 어떡해. 아 진짜 너무 아쉽나 보다. 잘했는데